8월 24일 서구 문화회관에서 제11회 서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이 열정을 꽃피우다라는 것처럼 내가 보기에는 열정만이 아니라 우리 주민 여러분의 호를 심어놓는 것 같아요. 공연과 작품 전시 두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경연대회에는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동아리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각 동주민센터가 공연 한 팀, 작품 전시 한 팀을 자체 선정하여 참여했습니다. 무대에서는 팀별 최소 7분에서 최대 10분 동안 공연을 펼쳤으며 그동안 구슬땀 흘리며 갈고 닦은 실력으로 관객과 호흡했고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작품 전시 부문에서는 전시대와 이젤에 가득한 작품들이 저마다의 예술성을 뽐내며 관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대상부터 특별상까지 공연 부문 7팀과 작품 전시 부문 8팀이 입상하였으며 대상팀은 제15회 인천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특전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대상, 여기 구에서 대상 받으면 이제 시대에 또 저희가 나가야 되거든요. 3년 전에도 저희가 전국대회까지 나가고 최우수상을 탔는데 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청은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주민화합의 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구 톡톡이었습니다.